최근에 무슨 자강을 먼저 해야 된다, 통합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전 통합이 곧 자강이라고 생각합니다. 4.7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저희 당을 선택해 주신 것은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정권교체의 희망을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1야당으로서 더 단단해지고 더 커지고 더 결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4.7 선거에서 나타난 그 위대한 민의에 우리가 올바르게 응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야당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단일대오의 단단한 진지를 구축해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현 정권을 심판해달라는 국민들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정부 여당을 정조준해서 상규회를 일탈한 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서 국정운영을 정상화하도록 우리가 매시각마다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견제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제1야당의 기본적 책무다. 우리 내부로 향하는 총구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 총구의 방향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불편하고 어렵게 만든 정부 여당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큰 제1야당, 더 큰 2번을 만들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무슨 자강을 먼저 해야 된다, 통합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전 통합이 곧 자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일 대오를 만들고 더 큰 제1야당을 만들고 더 단단해진 야권의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어떻게 자강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통합의 방향, 국민들이 제시해 주신 이 민의를 쫓는 것이 순서이고 순리이기 때문에 야권이 통합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이 순서이고 순리이기 때문에 통합은 곧 자강이고 그렇다. 그래서 그 방향을 쫓아야 되고 기왕에 착수된 이 범야권 통합 논의는 그래서 더더욱 진지하고 성의 있게 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러한 엄중한 그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진지한 자세로 통합 논의에 임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힘이 내년도 대선을 대비한 국민들이 원하는 가장 탄탄하고 믿음직한 그런 야권 진영을 진지를 구축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일을 위해서 저도 당의 중진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다짐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